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민정 작가의 그 남자의 임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 마냥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갖는 꿈에 가슴이 크게 부풀었던 현수. 이 남자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허니문 베이비였다. 모든 것이 현수의 바램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새로 직장을 구했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도 했다. 그리고 아내의 몸 안에는 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부은 적금을 떠올리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아기가 태어날 때쯤이면 만기가 된다. 보일러를 틀지 않고 지냈던 지난 겨울과 군대 시절처럼 3분 만에 머리를 감고 몸을 씻으며 한 방울의 물조차 허투루 쓰지 않고 보냈던 지난 여름이 통장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새로 구입한 차에 아내와 아기를 태우고 나들이 갈 생각에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아내를 바라보며 그는 결혼 첫날 밤을 떠올렸다. 벽쪽을 향해 누워있던 아내가 몸을 돌리며 그에게 말을 건넸다. 자기야, 공항에서 집으로 온 이후로 저녁 내내 말이 없던 아내였다. 우즈베키스탄 눈 오면 결혼하고 행복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눈이 오는 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산다고 믿는 걸 그는 카페 게시판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그는 기회를 놓칠세라 재빨리 말을 받았다. 10년 만에 폭설이군.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일까?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둘 사이에 어색한 시선이 몇 차례 오고 갔다. 그는 그녀의 침묵이 불편했다. 결혼 첫날 부인이 집을 나가버렸다는 어느 회원의 글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공항 주차장에서 자신이 끌고 온 낡은 소형차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던 그녀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 삐에로 분장을 한 닭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는 그의 차 주변에는 외제차 전시장처럼 다양한 브랜드의 고급 승용차들이 즐비했다. 그는 치킨 가게를 시작하면서 구입한 중고차를 여태 몰고 다녔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길고양이가 찢어놓은 쓰레기 봉지로 어지럽혀진 집 앞 골목. 방문을 빼꼼히 열고 눈인사만 하고 들어가 버린 어머니. 모서리마다 흠집이 조금씩 나 있는 중고 매장에서 구입한 침대. 생각에 빠져있던 그는 깜짝 놀라 몸을 움찔했다. 아내가 혀를 길게 내밀어 그의 코를 핥은 것이었다. 우즈벡에서는 이게 화가 났다는 의미일까? 지난 2년 동안 그는 3개의 국제 결혼 카페에 가입해 수천 개의 글을 시험 공부하듯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다.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내심 자부하고 있던 그였다. 그런데 코를 날름 핥는 이 행동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그는 아내의 표정을 살폈다. 아내는 해맑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런 아내를 보며 그는 그녀가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곳에 쌓여있는 눈처럼 새하얗다고 생각했다. 아름답고 신비롭고 그리고 멀게 느껴지는 아내의 이름을 그는 나지막하게 불러보았다. 나타샤. 조심스럽게 그는 그녀의 코끝을 살짝 핥았다.
자신이 한 걸음 다가가면 그녀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여왕의 요리 알아요? 그의 행동에 반색하며 나타샤가 물었다. 그게 무슨 요리인데? 그녀가 원한다면 그는 이번 주말에 그게 아무리 비싸도 그 음식을 먹으러 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제야 그는 여왕의 요리가 몇 년 전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인기 드라마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남자 주인공은 호텔 후계자였고 여자는 그 호텔에서 일하는 보조 요리사였다. 남자는 주방에서 열심히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코끝을 살짝 핥으며 한마디 툭 던졌다. 당신은 달콤해. 눈도 입도 아니고 왜 코를? 여자의 물음에 남자는 한껏 포즈를 잡으며 대답한다. 당신의 가장 못난 부분까지 사랑한단 거지. 발그레해진 나타샤의 두 뺨에서 그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의 모습을 발견했다. 자기야라는 낯간지러운 호칭부터 코끝을 핥는 애정 표현까지 나타샤는 드라마 속 주인공을 따라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익혔다는 나타샤의 말도 그의 생각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먼 나라의 일로만 여겼던 한류 열풍이 서울 변두리 지역에 사는 자신의 코앞에까지 들이닥친 것이다.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처럼 그는 놀이동산을 통째로 빌려 프로포즈를 하거나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할 능력이 없었다. 20살을 갓 넘긴 여자가 갖고 있는 건강함이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그였다. 문득 그는 나이 어린 나타샤가 갖고 있을 남자에 대한 환상이 걱정되었다. 잠든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여왕의 요리 말고 나타샤가 본 한국 드라마는 또 뭐가 있을까? 있다면 그건 무슨 내용일까? 최근 몇 년 동안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드라마를 떠올리며 그는 남자 주인공 대신 자신을 넣어보았다. 그러다 그는 드라마 속 주인공을 질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밤새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했다. 나타샤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현수 한 사람만을 믿고 한국으로 온 그의 아내였다. 그는 외국인 아내를 얻는다고 자신을 깔보았던 사람들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다. 제일 먼저 낡은 중고차를 새 것으로 바꿀 생각이었다. 일요일 오후에 따사로운 햇살 아래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검은 세단. 그 차에 나타샤와 아이들을 태우고 나들이 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현수는 나타샤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자신의 꿈에 한층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 들었다. 버스를 타고 출근한 지 벌써 세 달째였다. 처음 한 달은 집 앞에 세워둔 차 주변을 한참 맴돌다가 시간에 쫓겨 정류장으로 뛰어가곤 했다. 몸무게는 5kg이나 빠졌고 피부는 바싹 튀긴 닭껍질처럼 거칠고 푸석해졌다. 그래도 올겨울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현수는 절로 힘이 났다. 만원 버스에 부대끼면서도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끼니를 건너뛰어도 배가 불렀다. 이참에 그는 오늘부턴 점심값 5,000원까지 줄이기로 마음먹었다. 한 달에 점심값으로 나가는 돈만 15만 원이었다. 거기에 기름값을 합하면 50만 원을 매달 따로 모을 수 있었다.
재고를 정리해야 한다는 핑계로 그는 창고에 혼자 남았다. 식사는 어제 팔다 남은 치킨으로 때우면 되었다. 어이, 치킨. 이거 먹고 밤에 힘이나 쓰겠어?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생선이 현수를 쳐다보며 말했다. 휴지통에서 그가 버린 닭뼈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못 들은 척 그는 튀김기에 떠있는 튀김 부스러기를 채로 건져내기 시작했다. 수산물 코너로 들어가던 생선이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다. 내가 살 테니까 이따 한잔 마시고 가. 오늘이 마지막이야. 현수보다 먼저 마트에 취직한 생선은 그만두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이놈은 성질이 더러워서 잡히면 금방 죽어버려. 한때 세탁소를 운영했던 생선의 손에는 다리미 대신 고등어가 들려 있었다. 생선 역시 내일 출근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채는 금세 새까맣게 타버린 튀김가루로 가득했다. 현수는 채를 쓰레기통에 탁탁 털었다. 그리고는 튀김기에 새 식용유를 부어 섞기 시작했다. 거무튀튀하던 오래된 기름이 점점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는 담담히 바라보았다. 마치 오늘 콩에서 갓 짜낸 신선한 식용유처럼 보였다. 술 한잔 하자는 생선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고 퇴근한 그는 집앞 편의점에 들러 박하사탕 한 봉지와 딸기맛 아이스크림 한 통을 샀다. 사탕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고 아이스크림은 요즘 들어 부쩍 단 것을 먹고 싶어 하는 아내의 것이었다. 어제 저녁 텔레비전을 보던 나타샤의 눈이 잠시 반짝였다.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아이스크림을 한입 베어 물고는 활짝 웃는 광고였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 1,000원이 더 비쌌지만 그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그나마 통신사 회원카드로 할인이 돼서 다행이었다. 그래도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200원이 더 비쌌다. 계산대 뒷벽에 붙은 광고 포스터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소주병을 든 여자의 포즈가 섹시했다. 한병 드릴까요? 그는 시선을 앞으로 옮겼다. 편의점의 밝은 백열등 조명 아래 파란 유니폼을 입은 점원이 밝게 미소 짓고 있었다. 소주 한잔 걸친 것처럼 그는 입안 가득 무언가 씁쓸해한 것이 밀려왔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자신이 서 있던 자리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튀김기가 설치되어 있던 곳에는 신문 가판대가 놓여 있고 벽에는 메뉴판 대신 소주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동네에 대형 마트가 들어온 지 반년도 안 되어 그가 하던 치킨집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는 그 마트에 취직을 했다. 자신의 치킨집에서 팔던 가격의 절반만 받고 치킨을 파는 일이었다. 한병 드릴까요? 점원은 여전히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회상에서 벗어나려는 듯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포스터로 시선을 돌렸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리를 훤하게 내놓은 여자는 조금도 추워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자가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난방이 잘된 따뜻한 편의점에서 두터운 점퍼를 입고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 한 사람뿐이었다. 마치 혼자 한겨울을 맞이한 기분이었다. 얇은 유니폼을 입은 직원의 인사를 뒤로하고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현관문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아내였다.
그는 새삼 자신에게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평소 같으면 일찍 잠자리에 드는 어머니의 방문을 슬쩍 열어보고는 불 꺼진 거실을 지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타였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상 앞에 앉은 그는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다. 그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안에 넣었다. 따뜻한 국물이 몸 안에 들어가면서 한순간에 추위가 가시는 느낌이 들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첫날 밤, 그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먼 곳에 떨어져 사는 나타샤의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 환영 파티를 열었다. 나타샤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형부, 처제를 비롯해 이웃 주민들까지 환영의 인사로 그에게 술을 건넸다. 계속되는 술 때문에 그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대가족의 따뜻한 가족애가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다. 장인과 장모의 금술이 얼마나 좋았던지 안바르라는 4살배기 늦둥이까지 있었다. 안바르를 보며 그는 안바르와 같은 아들, 그러니까 단란한 가정을 갖는 꿈에 가슴이 크게 부풀었다. 아내의 가족들은 늦둥이의 존재를 말하기 꺼려했지만 부끄러움을 타는 그 모습조차 그는 보기 좋았다. 브라드 생일이에요. 된장을 듬뿍 묻힌 풋고추를 그에게 내밀며 아내가 말했다. 브라드가 누구인지 그는 묻지 않았다. 아내가 쓰는 돈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는 속 좁은 남편으로 비춰지고 싶지 않았다. 이름이 낯선 걸로 봐선 먼 친척이거나 이웃 사람일 것이었다. 풋고추를 크게 한 입 베어문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 필요하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 인터넷 전화로 그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날짜를 정하던 아내가 뜬금없이 말했다. 우리 집은 가난하지 않아요. 컴퓨터에 달린 작은 렌즈를 통해 본 그녀의 얼굴은 거만해 보일 정도로 진지했다. 가난 때문에 국제결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녀는 그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만 가족들의 생일, 학교 입학이나 졸업과 같은 특별한 날을 살뜰히 챙길 뿐이었다. 그런 일들이 매달 한두 번씩 꼭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수산물 코너의 동료는 캄보디아에 있는 장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는 자신보다 돈이 더 드는 것 같다며 그를 놀려댔다. 하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외롭게 살았던 그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가족은 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타샤와 결혼한 덕분에 그는 대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 나는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안바르가 너무 보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는 나타샤를 그는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 행복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 살 생각이냐고 물어보던 맞선 자리의 한국 여자들과는 달랐다. 우는 나타샤를 달래 재운 다음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며칠 사이에 국제결혼 카페는 회원이 부쩍 늘어 1,00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게시판은 새로 가입한 사람들이 남긴 인사말과 결혼에 성공했다는 글들로 시끌벅적했다.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환영한다고, 결혼한다는 사람에겐 축하한다고 댓글을 달았다. 한 시간 동안 50개의 글을 쓰고 난 다음에서야 그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출근 시간까지 겨우 4시간 남짓 남아있었다.
오늘은 닭이 들어오는 날이다. 닭이 든 수백 개의 박스를 냉장 창고로 옮기는 상상만으로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현수는 나타샤를 품에 끌어안았다. 미래를 향한 그의 설렘이 나타샤의 배처럼 점점 부풀어오를 무렵이었다. 가족들과 인터넷 전화를 하던 나타샤가 심각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야? 그의 물음에 나타샤는 불룩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울먹였다. 아이 아파요. 다급한 마음에 그는 아이에게 말을 건네듯 나타샤의 배에 대고 질문을 쏟아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응급실에 가는 건 어떤지, 자신이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그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을 두서없이 꺼내놓았다. 당황한 그를 뒤로 하고 나타샤는 벽을 보고 몸을 돌려앉았다. 입술을 움싹이듯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울음 섞인 나타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났을 때 그는 그녀와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슬그머니 몸을 옆으로 틀었다. 나타샤의 등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인천공항에서 다시 만난 안바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처음 보았을 때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만삭의 나타샤를 대신해 안바르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다. 그날 밤 현수와 나타샤, 안바르는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는 나란히 누워있는 나타샤와 아이를 넌지시 바라보았다.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이렇게 닮았는데. 그는 한순간에 5살 아들을 둔 미혼모로 변해버린 나타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비좁아진 잠자리가 불편한지 자꾸 몸을 뒤척였다. 뱃속의 아이가 잠을 설칠 텐데. 그도 신경이 쓰여 잠을 청할 수가 없었다. 임신이란 게 자기 몸 안에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난번 정기진찰 때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던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입덧이 그 증거예요. 아내는 입덧을 안 하는데요? 그의 말에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요즘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의사구나. 마음의 병까지도 진단해내는구나 싶었다. 하소연하듯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의사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입덧을 대신하기도 하죠. 의사는 현수의 마른 배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진짜 아기라도 가진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부인에게 잘하셔야 해요. 의사는 산모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고스란히 태아에게 전달된다고 덧붙였다. 현수는 아내와 자신의 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터질 듯한 풍선처럼 위태롭게 부풀어오른 아내의 배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오래 망설임 끝에 그는 안바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와 아이의 몸이 가까워지자 나타샤에게 몸을 편하게 가눌 공간이 생겨났다. 그는 아이를 좀 더 세게 끌어안았다. 아이가 답답한지 몸을 비틀어댔다. 그는 팔에 힘을 더 주었다. 나타샤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나타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잠을 청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깊게 잠들지 못했다. 2달 뒤 아내는 그녀를 쏙 빼닮은 딸을 낳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예쁜 딸이 태어났다며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신생아실 창문을 사이에 두고 처음 마주한 아기는 쇼윈도 속 큰 눈과 긴 속눈썹을 가진 마네킹처럼 보였다. 그는 딸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점을 찾아보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발목에 붙은 이름표가 아니면 그의 딸이라는 걸 아무도 모를 것이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못생긴 아빠가 아닌 예쁜 엄마를 딸이 닮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자위했다. 인형처럼 예쁘지 않느냐고 간호사들에게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병원에서 아기는 나타샤의 딸로 불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두 아이를 돌보느라 분주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도 안바르가 칭얼거리면 부엌으로 달려가 간식을 챙겨주었고 엄마 품에 안겨야 잠을 자는 안바르를 재우느라 100일도 안 된 아기를 그에게 맡기기도 했다. 그는 아기를 건네받을 때마다 딸이 잘못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웠다. 관절통이 심해 거동이 불편한 그의 어머니는 혼자 몸을 가누는 것조차 버거워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그는 집 근처 어린이집에 안바르를 등록시키자고 제안했다. 그의 말에 아내는 옆에 앉아 있는 안바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안바르 아파요. 보살핌 필요해요. 나타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건 아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5살이면 유치원에 갈 나이야. 그곳에서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이 애한테도 좋아. 품에 안은 아이를 바라보는 나타샤의 얼굴에 수십 가지의 표정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안바르를 위한 거야, 어? 그의 재촉에 나타샤가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타샤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아이 이름은 뭐가 좋을까?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는 아내에게 아기의 이름을 짓자고 말했다.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기에게는 이름이 없었다. 두 아이를 돌보는 데 신경 쓰느라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탓이다. 그의 물음에 나타샤가 다시금 안바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왜 또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딸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과 안바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가 말없이 가만히 있자 나타샤는 안바르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는 무언의 말을 소리높여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시선이 안바르가 들고 있던 책에 머물렀다. 나타샤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며 공부하는 한국어 회화 교재였다. 순간 그는 그녀가 의도한 행동의 의미를 눈치챘다. 안바르의 이름. 그녀는 안바르의 한국 이름을 짓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태명인 눈으로 불리는 딸아이처럼 한국 이름이 없는 안바르도 이름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유치원 가고 한국 이름 필요하니까. 나타샤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서툰 한국어를 들은 것만 같았다. 안바르는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는 칭얼거리는 딸아이를 나타샤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며 물었다. 그녀가 안바르를 옆에 내려놓고 아기를 받아들었다.
아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샤의 젖을 힘차게 빨기 시작했다.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딸아이의 평온한 모습에서 그는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이수현 어때요? 평소에 생각해둔 이름이라고 나타샤는 말했다. 그의 이름을 순서만 바꾼 이름. 얼핏 들으면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할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이수현. 그는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가 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는 안바르에서 이수현으로 순식간에 이름이 바뀌어버린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수현은 자신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내의 아들이었다. 나타샤는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 남자 역시 나타샤를 사랑해서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라고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17, 남자는 20살이었다. 사랑을 하기엔 충분했지만 한 가정을 꾸리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다. 어느 날 남자는 카자흐스탄으로 떠난다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다. 마치 그의 아버지가 연해주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아버지의 아버지가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경원에서 연해주로 떠나온 것처럼. 고려인 3세라고 했던 나타샤의 첫사랑. 지금 그는 어디에 있을까? 현수의 물음에 나타샤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얽힐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하기도 했다. 파르르 떨리는 나타샤의 입술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남자는 도망간 것이다. 100년 동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따라다녔던 굴레를 벗어던지고 훌쩍 떠난 것이다. 그 굴레를 아들에게 씌워놓고 남자는 도망갔다는 사실을 나타샤만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다. 안바르의 얼굴에 머물러 있던 현수의 시선이 그 옆에 있는 아내에게로 옮겨갔다. 그리고는 아내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에게 한동안 머물렀다. 아내와 두 아이들. 그들은 사람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새하얀 눈처럼 창백했다. 하얀 피부와 큰 눈. 세 사람은 서로 닮아 있었다. 그들 앞에 앉아있는 누런 얼굴과 작은 눈에 현수만 없다면 완벽한 하나의 가족처럼 보였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쳐다보지 않을 것이고 동정어린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는 할머니도 없을 것이다. 술집 여자 바라보듯 나타샤의 몸을 훑는 중년 남자와 눈싸움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현수 자신만 없으면 해결될 문제였다. 불현듯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서 거세게 일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고려인 3세 친부에게서 한국인 양부에게로 안바르가 옮겨온 것처럼 그 굴레가 이제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어쩌면 누군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문득 그는 대출을 받아 힘겹게 시작한 치킨 가게를 닫고 대형마트의 종업원이 되어 닭을 팔고 있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모든 자리에서 자신이 쫓겨나는 과정이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었다. 어디에도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이 기나긴 과정은 끝나지 않을지도 몰랐다. 아내와 두 아이를 재우고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거의 1년 만이었다.
나타샤가 임신한 이후로 그는 카페에 접속하는 일이 드물었다. 퇴근하면 9시가 훌쩍 넘었고, 몸이 무거운 아내를 대신해 빨래와 설거지, 그리고 집안 청소까지 하고 나면 늘 시간이 부족했다. 요즘은 100일이 갓 지난 아기를 비롯해 안바르까지 갑자기 사람이 늘어 집안이 어수선했다. 그는 서둘러 국제결혼 카페에 들어갔다. 여기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만의 공간이었다.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의 위로를 주고받는 안식처였다. 비록 가상의 공간일지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에게 자리를 내주는 유일한 피난처이기도 했다. 마우스를 굴리며 이야기의 숲을 헤쳐나가던 그의 손이 점점 느려졌다. 게시판은 여전히 새로 가입한다는 인사글과 결혼을 축하해달라는 글로 넘쳐났다. 그리고 그런 글들 밑에는 환영과 축하의 댓글들이 수십 개씩 달려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도 그들 틈에 섞여 앞날에 대한 희망과 계획을 이야기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마우스를 움켜쥔 그의 손은 길을 잃어버렸다. 한 마리씩 정성껏 튀긴 닭을 팔던 손에는 대형마트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9,900원짜리 프라이드 치킨이 들려있고, 한국 여자와 맞선 보던 남자는 우즈베키스탄 여자와 결혼을 했다. 잠든 아내의 품에는 자신의 딸 대신 고려인 3세의 아들이 안겨 있었다. 희망이 있던 자리는 텅 비고 미래가 있던 자리에는 과거가 반복되고 있었다. 웃어, 웃으라고 어디선가 자신을 다그치는 점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마트의 치킨 코너를 떠올렸다. 손님들을 향해 얼굴에 경련이 일도록 미소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명주실, 쌀, 컴퓨터 마우스, 만 원짜리 지폐, 연필, 마이크. 돌상 앞에 선 수진이 마이크를 움켜쥐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개그맨이 될 거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한국의 최고 아나운서가 될 거라고 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될 거라고 치켜 세우는 사람도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수진을 둘러싸고 사람들은 축복의 말을 나누느라 분주했다. 그는 멀찌감치 떨어져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그는 체한 것처럼 속이 답답했다. 딸아이가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였다. 아내가 하지 않는 입덧을 그는 했다. 생쌀만 봐도 비위가 상해 밥은 물론이고 식탁에 올라온 다른 반찬들까지 먹질 못했다. 하지만 신기하게 마트에서 일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닭 누린내와 닭을 튀길 때 나는 느끼한 기름 냄새가 역겹지 않았다. 아내와 어머니, 마트 동료들은 아버지 돈 벌게 도와주는 효심이 깊은 자식이라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칭찬했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배를 살살 쓰다듬으며 어깨를 으쓱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부엌을 지나는데 비릿한 냄새가 맡아졌다. 바지락을 넣고 미역국을 끓이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습관적으로 손을 넓게 펴서 코와 입을 막았다. 1초, 2초, 3초. 이상한 일이었다. 몸에서 아무런 신호가 오지 않았다. 그동안의 일을 시치미 떼듯 몸은 조용하고 평화로워졌다.
그는 화장실 변기에 털썩 주저앉아 자신의 마른 배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배에 힘을 주었다. 끙 하고 신음소리가 절로 흘러나왔다. 벽에 기대어 서서 그는 돌상 앞에서 마이크를 달콤한 막대사탕 마냥 혀로 핥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아내가 딸아이를 가졌을 때 헛배 부른 그의 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걸 알면서도 그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멀찍이 떨어져 걸었고 커피나 콜라를 마시지 않았다.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할 때면 그는 마치 자신의 몸 안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는 것만 같아 기분이 들뜨곤 했다. 아내 뱃속의 아기처럼 그가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는 한참 동안 변기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했다. 자신의 몸에서 나온 것이 더럽고 냄새나는 배설물이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더 이상 입덧이 그를 괴롭히지 않았지만 그는 먹고 싶은 것이 없었다. 달고 짜고 시고 매운맛의 음식들이 자기 몸을 통과하면 모두 쓸모없는 오물이 될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딸아이를 뒤로 하고 그는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다. 아까 먹다 남은 국수가 퉁퉁 불어 있었다. 젓가락으로 면발을 뒤적거리고 있는 그를 어머니가 나무랬다. 음식 갖고 장난치면 벌 받는겨. 그는 국수를 한 움큼 집어 입안에 가득 넣었다. 재능이나 가능성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그는 웹툰 작가나 애니메이션 작가가 되어 있을 것이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잘 그렸고 상상력이 남달랐던 그였다. 입안에 든 면발을 어금니로 잘근잘근 씹으며 그는 돌상에 앉아있는 어린 딸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엄마를 닮아 하얀 피부에 오똑한 콧날을 가졌다. 한국 최고의 아나운서나 세계적인 가수는커녕 혼혈아라고 손가락질 안 받으면 다행이었다. 절망은 기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다. 헛된 꿈으로 딸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대학만 졸업하면 딸아이를 곧장 시집보낼 생각이었다. 4년제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다니는 거기에 딸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남자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돌잡이가 끝나고 수진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질 무렵이었다. 수진이 돌잡이하던 자리에 아내가 수현을 앉혔다. 그러자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돌상으로 일제히 쏠렸다. 돌상 앞으로 하나둘씩 모여든 사람들을 그는 굳은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이 머무는 곳은 돌상이 아니라 수현일 것이 분명했다. 얘 데리고 뭐 하는 거냐? 친척 어른들의 웅성거림을 의식한 그의 어머니가 아내의 행동을 지적하고 나섰다. 수진이도 했으니까 수현이도. 나타샤의 대답에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내가 얘와 애를 구분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국어가 많이 늘었지만 모음 하나가 달라졌을 때 발생하는 어감의 차이를 아내가 알아채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였다. 말끝을 흐린 나타샤는 도움을 청하듯 그를 바라보았다. 얘라는 단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는 아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아내에게서 느끼는 정서적 거리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지리적 거리보다 훨씬 더 멀 것이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아내의 아들과 자신을 전혀 닮지 않은 딸의 아버지, 그리고 21살 미혼모의 남편. 그 어떤 모습도 그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하필 그의 눈이 머문 곳에 수현이 있었다. 자기 또래보다 한 뼘 정도 작은 키였다. 순간 그는 자신을 향하고 있는 수많은 시선들의 존재를 깨달았다. 돌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이와 같은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와 나타샤 두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그는 돌상 앞에 앉아있는 수현을 힐끔 쳐다보았다. 겁먹은 표정으로 아이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낚아채듯 제일 가까이 놓여있는 컴퓨터 마우스를 집어 아이에게 내밀었다. 아이가 쭈뼛거리며 마우스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나타샤의 손이 그와 아이 사이에 불쑥 들어왔다. 그 바람에 그의 손에 들려있던 마우스가 테이블 위로 뚝 떨어졌다. 나타샤와 그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원망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째려보며 그녀는 아이의 손에 지폐를 쥐어주었다. 돌상 한가운데 놓여있던 10,000원짜리였다.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그의 귀를 자극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테이블 위에 있는 컴퓨터 마우스를 본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마우스는 뒤집혀져서 바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들켜버린 것만 같았다. 아이에게 컴퓨터 마우스를 내민 것은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아이가 빌 게이츠처럼 유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의 대표가 되길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듯 재빨리 마우스를 움켜잡았다. 이게 뭐 중요한 거라고. 그는 아내를 꾸짖듯 말했다. 지 아빠처럼 돈 없어 결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놀란 눈으로 그는 아내를 쳐다보았다. 한 번도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 적이 없었던 그녀였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희미한 미소를 짓곤 했다. 언제 이렇게까지 한국말이 늘었을까? 나타샤의 말은 한국 사람이 구사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람들과의 대화가 가능했던 나타샤였다. 그는 나타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이제 그녀는 현수의 입이 아닌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지 아빠처럼 돈 없어 결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나타샤가 말한 돈 없어 결혼 못한 지 아빠가 그녀와 아이를 두고 카자흐스탄으로 돈 벌러 떠난 고려인 3세였을까?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돌잡이를 하듯 1,000,000원을 내고 아내를 고른 자신이었을까? 그는 희고 가지런한 치열을 감춘 나타샤의 입을 바라보았다. 그 입은 남편 없이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온 젊은 날의 어머니의 것과 닮아 있었다. 장사만 잘 되면 장가도 가고 집도 사고.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한때 그 자신도 가졌던 적이 있던 입이었다. 난 이제 망했어. 뭘 해도 난 안 돼. 그 입은 치킨 가게를 처분하면서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기도 했다. 자신만의 입을 가졌다가 빼앗긴 그의 눈에 하얀 피부와 흰 치아를 가진 나타샤가
순수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 답안지처럼 무지하고 누구도 지나간 적이 없는 눈길처럼 무모했다. 처음으로 21살 나타샤의 젊음이 그는 거북스럽게 느껴졌다. 그에게 20대는 지나간 시간이었고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쓰라린 과거였다.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아 부패한 닭들을 치울 때처럼 그는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말없이 그는 들고 있던 마우스를 돌상 위에 올려두었다. 치킨 가게를 할 때 카운터에서 사용하던 마우스는 그의 손때가 묻어 어두운 색을 띄었다.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나타샤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돈을 벌 거예요. 나타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발음은 정확했다. 나타샤는 그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조용히 꾸짖었다. 그는 적금을 타고 나서도 새 차를 살 수 없었다. 그 돈은 모두 안바르의 수술비로 들어갔다. 하지만 아이의 병은 낫지 않았다. 몇 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그의 몫이었다. 월급 150만 원을 받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액수였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아이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그 병으로 아팠던 것처럼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유전병 앞에서 그는 또 한 번의 좌절을 경험했다. 분노가 치밀거나 눈물이 나진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앞에 놓인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걸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서빙이랑 설거지 그런 거지요 뭐. 친구가 소개해준 식당이라는 그녀의 말에 그는 한국 남자와 결혼해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여자를 떠올렸다. 얼마 전에 노래방 도우미를 시작했다던 나타샤의 고향 친구였다. 정말 식당에서 일하는 걸까? 그는 어딘가 석연치가 않았다. 그렇다고 나타샤를 말릴 수는 없었다. 이제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아있지 않았다. 안바르, 아니 수연에게는 돈이 필요했다. 언제부터 나가는데? 내일. 한방눈이 내린다. 그는 우두커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마감 뉴스에서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술집 여자를 상대로 한 연쇄 살인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눈은 수북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멀리서 길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작은 체구의 여자가 내지르는 가냘픈 비명소리 같았다. 술에 취해 새벽에 들어온 적은 있어도 들어오지 않은 날은 없었던 아내였다. 그는 가슴이 두근거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사방이 암흑이었다. 보이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뿐이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눈이 오는 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산다고 했다. 그 말을 해준 것이 아내였던가. 어쩌면 카페 게시판에서 읽은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도통 기억이 나질 않았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젖을 떼지 못한 딸아이는 건넌방에서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는 무너지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뉴스가 끝나고 1년 전 방영되었던 드라마가 재방송되기 시작했다. 아내가 즐겨보던 연속극이었다. 나타샤처럼 얼굴이 하얀 여자가 자신의 연인을 불렀다. 수연 씨, 주저하는 남자의 등에 대고 여자는 다시 한번 크게 이름을 불렀다. 이수현. 남자가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그는 옆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이수현. 아이의 이름은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과 같았다. 그동안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믿어왔던 그였다. 그는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의심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화면 속 남자로 시선을 다시 돌렸다. 이수현이란 이름을 가진 그 배우는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외제 스포츠카에 여자를 태우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거리를 질주하는 차 뒤로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특이한 외양의 건물들이 길게 이어졌다. 1년치 그의 월급을 모아야 살수 있다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선글라스가 쇼윈도 안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타샤가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다. 아내가 있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내의 아들이었다. 아내를 위한 자리는 남아있지 않았다. 나타샤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나타샤의 남편이 아니라 한때 안바르라는 이름을 가진 적이 있었던 이수연의 아빠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문득 고려인 3세였다는 아이의 아빠가 떠올랐다. 상상 속 얼굴의 윤곽이 선명해질 무렵 그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가 떠올린 것은 고려인 3세가 아니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다. 입에서 짧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던 아이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리고는 씩 웃었다. 그는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오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어린 시절 그가 지나왔던 길의 한 복판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질끈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눈이 내리지 않는 세상은 조용하고 평화로웠다.